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세부 기준과 함께 임차인과 집주인 각각의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우리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하죠. 그 가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변경된 기준과 함께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강화된 보증 조건을 보니까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을 해줬는데 5월 1일 이후에 새롭게 보증 가입을 하면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100%까지 보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이랑 같아도 보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 새롭게 보증 가입을 하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때 보증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기준이 강화된 거죠. 물론 이제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신규 보증이 5월 1일부터고요. 갱신보증은 지금대로 100%로 갑니다. 다만 갱신보증의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똑같이 전세가율 9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주택가격 산정할 때 감정평가 적용 방법도 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최우선시했는데 앞으로는 시세나 공시가격 등이 없을 때 그때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 다세대들은 여러분이 흔히 빌라라고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연립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100%였습니다. 이건 역시 10%포인트를 더 줄였죠. 그리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제는 유효기간이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누가 가입하는 거냐? 네,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 곱하기 담보인정비율,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90%죠. 거기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그 금액을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60%를 초과한다면 보증 가입이 안 되겠죠. 선순위 채권은 뭐냐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담보채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당권이 되겠죠. 이것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것, 90%를 초과하면 역시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이거는 5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보증 가입을 할 때 조건이고요. 만약 갱신 보증이라면 올해까지는 그대로 담보 인정 비율이 100%, 앞서 전세가율 100% 말합니다. 적용받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갱신 보증할 때는 그때는 역시나 담보 인정 비율이 90%로 더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주택 가격이 1억이라면 이때 전세 보증금이 9,500만 원이면 이때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보증해 주는데 9,500은 이 90%를 초과했죠. 9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 한도가 9천만 원인데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가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면 이땐 가능하겠죠. 보증 한도와 보증 조건이 9천만 원인데 그 금액과 같으니까 이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요. 선순위 채권이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분명 보증 조건에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여야 되는데 1억의 90%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하고 선순위 채권을 더하면 9,500이죠.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됩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앞서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주택가액은 주택가격과 다른 의미입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곱하기 담보인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90%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 주택가격이 1억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은 이것의 90%인 9천만 원이겠죠. 이 9천만 원의 60%는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이 5,500이면, 즉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했죠. 그래서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앞서 감정 평가 금액 적용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만약 감정 평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 평가 금액보다 먼저 순위에 있는 시세라든지 주택 공시가격 등이 없을 때, 그때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할 때, 그 비율이 140%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50%였는데, 올해부터 140%로 10%포인트가 더 줄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립 다세대라면, 다세대는 여러분이 흔히 빌라라고 알고 계시죠? 자,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할 때그 비율이 140%입니다. 앞선 아파트와 똑같죠? 그리고 이것도 작년까지는 50%였습니다. 올해부터 10%포인트가 줄었고요. 그리고 만약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한다면 이때는 감정평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파트보다 좀더 억울하죠. 10%포인트를 덜 인정받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90%까지만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이때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할 때그 비율 역시 140%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150% 이것도 같고요. 하지만 만약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한다면 이때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연립과 다세대, 빌라만 감정평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할 때 앞서 유효기간이 단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6개월이었거든요. 이 6개월이 3개월로 단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이 강화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먼저 임차인 부분입니다. 임차인분들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본인의 임대보증금, 전세금 이걸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 가능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당연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은 신규뿐만 아니라 갱신 임대차 계약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임차인분들이 주의하실 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가입 조건을 간략하게 보면, 지금 보시는 건 허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입니다. 일단 보증 신청 기한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보증 대상 주택 기준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등기부 등본상에서 보시면 이런 것도 있네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그러니까 그 주택의 땅 주인과 집주인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집들이 있냐면 집주인 따로 있고요. 그 집이 차지하고 있는 그땅 주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한 전세 계약서일 것.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쌍방간에 직접 거래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아마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것.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빌라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위반 건축물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주의하시냐면 본인이 확실하게 이런 가입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아, 나는 확실하게 가입이 돼. 라는 게 자신이 없다면 잘 모르겠다면 임대차 계약 작성할 때 전세 계약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중에서 보증신청 기한과 대항력 외 요건 및 충족으로. 그러니까 이 보증신청 기한하고요. 대항력은 이것까지 특약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예요. 이건 최소한 임차인이 체크할 부분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요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면 이때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적어두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액, 그러니까 전세금이 많아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된다면 이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은 5억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연립 다세대에서 이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택 종류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거고,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 내 집의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와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보면 임차인이 거의 슈퍼갑입니다.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더구나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때 그 보증보험료를 주인이 내죠. 물론 임차인이 25%, 주인이 75% 내지만 중요한 건 보증가입을 집주인이 합니다. 임차인인 내가 가입하지 않아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에 전세계약을 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어떤 이유에서든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나 내가 그 집에서 퇴거하더라도 이사 나가더라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그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든 갱신이든 모두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입 가능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존의 전세계약의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집주인이 지금 당장 현금 여력이 없다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경우는 집주인도 난감하고요. 여기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도 피해를 보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실행할 때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이 DSR 기준을, 그 범위를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런 선택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볼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지금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라고 혹시나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번거롭고요.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아마도 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다 아직까지는 가입요건이 더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절대 쉽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가입 조건이 쉬운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할 텐데요. 근데 그 가입 요건도 아직까지는이에요. 제가 불편해놨죠. 이게 왜냐면 올해 7월 달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올 7월 달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도 조금 손본다고 하니까 이 가입 요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신중하게,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득과 실을 놓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난 이렇게 했을 때 득이 많아, 그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쉽게 선택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자, 이런 정부의 방향은 미래에 깡통 전세 예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현재가 문제죠. 현재가 이 역전세 사례가 많아질 거예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가 체결되는 거예요. 현금 여력 없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집주인은 돈을 주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질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집주인에게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출 규제를 풀어야겠죠. 네. DSR을. 정말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